저는 홍씨입니다. 차쟁이들을 위한 현실 드림카가 탄생했습니다. N시리즈의 정점을 찍은 완성형 차, 오늘은 아반떼 N입니다. 자, 그럼 외관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와, 이번 아반떼 N의 디자인은 이러쿵저러쿵 긴 말 필요 없이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전면부는 N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과 범퍼 디자인이 가장 먼저 눈에 띄어요. 블랙 무광이 전체를 감싸는 매서운 패턴인데 에어커튼과 범퍼까지 날카로워요. 그냥 아반떼가 순한 맛, N라인은 매콤한 맛이라면 N은 응급실에 실려가는 맛인 것 같아요. 보닛은 아반떼 대비 전고가 5mm 낮아지면서 더 넓어 보여요. 마치 데카를 입힌 듯한 입체적인 캐릭터 라인이 유색 바디를 만나면서 금상첨화가 되었어요. 헤드라이트는 큰 변화를 주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어요. 눈썹 같은 주간 주행등과 LED 라이트는 또렷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방향 지시등은 여전히 볼브 타입이에요. 이것도 같이 LED로 넣어줬으면 더욱 완벽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이미지를 보자면 로고 가리고 보면은 아우디 RS9 같지 않나요? 저 멀리서 보아도 나 달리는 차! 라고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옆면부를 보자면 전장이 일반 아반떼보다 25mm 커졌고 전고는 5mm 낮아지면서 좀 더 안정감 있어 보여요.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로 포인트를 주면서 휠은 19인치가 공통인데 N 전용 대용량 고성능 캘리퍼 브레이크가 쫙 자리 잡고 있어요. 아래쪽엔 N 로고가 새겨진 사이드실 몰딩이 튀어나오면서 날렵해 보여요. 드디어 후면부네요. 트렁크 리드에 윙타입 리어 스포일러! 이게 순정이라니 레전드예요. 좌우로 이어진 LED 리어램프와 벌브 타입 방향지시등은 변함 없지만 듀얼 머플러와 함께 N 전용 디퓨저와 역삼각형 리플렉터가 적용되었어요. 외관 총평! 아반떼 디자인은 아반떼 N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요. N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차가 없었어요. 고성능임을 인정하게 해주는 아반떼 역사상 가장 완벽한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이거 컬러빨인가요? 석기 시승 때 화이트 바디는 뭔가 좀 티가 덜 났어요. 출고 대기 중이신 분들도 N 전용 퍼포먼스 블루 컬러를 가장 많이 선택하신 것 같은데 역시나 무난한 색은 좀 묻히는 것 같아요. 특별함을 살려줄 수 있는 티나는 컬러가 필요한 디자인입니다. 노면 소음과 잔진동을 들려드릴게요. 볼륨을 업!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 잔진동이 전고도 낮고 휠도 커서 그런지 전방 상황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노면 소음과 풍자룸은 타이어 접지음이 좀 들리고 고속에서 풍자룸도 시끌시끌해요. 엔진 소음은 에코모드가 아닌 이상 엑셀링 시에 N 사운드 이퀄라이저와 가변 배기 시스템으로 엄청난 사운드가 들립니다. 그래서 실내 정숙도는 이 차는 조용하게 타면 오히려 재미가 없죠. 별 두 개를 색칠할게요. 자, 이번엔 내부를 볼게요. 와, 핫하다 핫해. 요즘 유행 총 집합! 센터페시아에서는 기존 아반떼에 적용된 10.25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적용이 되었어요. 하지만 인포테인먼트 메뉴가 다릅니다. N 메뉴가 추가됨으로써 코나 N에서 보았던 것처럼 차량 상태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그 외에 공조 시스템과 조작부는 아반떼와 동일해요. 전체적으로 최신식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앰비언트 라이트, 수평형 에어벤트 등 호평이 자자했었던 기존 아반떼의 장점들만 남기고 여기에 N의 특별함을 추가했어요. 양산형이 고급스러움을 추구한다면 N은 스포티함을 추구하는 인테리어예요. 스포츠 버킷 시트를 선택하시면 알칸타라 스웨이드가 도어에도 같이 적용돼요. 손잡이는 다크 메탈 컬러를 입혔고 구석구석 N의 포인트들이 있네요. 대시보드 라인은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에 가려서 존재감이 별로 없긴 해요. 그리고 소형 SUV인 코나 N에는 컨바이어 타입 HUD가 있어서 운전할 때 편했거든요. 근데 아반떼에는 준준형인데도 HUD가 없습니다. 이거 아주 실망이에요.
DCT 모델의 기어 노브는 이렇게 생겼어요. 기어 레버에 반펀칭 가죽과 퍼포먼스 블루 컬러 포인트 그리고 N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상하로 당기기에 그립감이 꽤 괜찮아요. 암레스트는 살짝 뒤쪽에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폭이 여유로워서 옆사람과 같이 써도 될 것 같아요. 재질은 약간 뻣뻣한 인조 가죽이라서 촉감이 그레이트하진 않아요. 아반떼 N의 포인트는 뭐다? 바로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두 개나 달려 있어요. 좌측은 에코, 컴포트, 스포츠를 선택할 수 있고 오른쪽은 커스텀이 가능한 M모드 버튼이에요. 그리고 이 정렬한 레드 NGS인데요, 이거 누르는 순간 아주 극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좌우에는 반펀칭 가죽이 있고 손에 착착 감기는 그립감이에요. 이 블루 컬러 스티치도 색다르네요. 자, 그럼 아반떼N의 크락션 소리는 두구두구두구. 이거 되게 소리가 큰데? 자기주장 너무 강해. 전체적인 재질, 마감, 품질감은 달리는 차에 잘 어울리는 소재들이 적용되었고 컬러 포인트들이 곳곳에 적용되면서 내부 감성이 확실히 다릅니다. 내부 총평! 일반 차들처럼 동승객들을 위한 게 아닌 드라이버, 나만을 위한 차예요. 운전석에 탁 앉아보면 이 아반떼 N이 추구하는 진심이 느껴져요. 정말 카레이서가 된 기분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자리는 버려도 너무 버렸어. 다 같이 타는 차가 확실히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형식적이에요. 온통 기능뿐이야. 그래도 본연에 충실한 혼자 드라이빙하기 좋은 디자인입니다. 수납 공간을 보자면 달리는 차가 이 정도면 여유로운 거죠. 콘솔 박스는 생수병을 비스듬히 한 개 누워야 들어가고 글러브 박스는 생수병 3개 들어가요. 트렁크 공간은 아반떼와 동일하게 넓어요. 캐리어 5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는 전복 대응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어요. 탑승 공간을 보자면 1열 레그룸은 주먹 2개 정도 나오고 헤드룸은 주먹 2개 정도 들어가요. 조수석과의 거리는 전폭이 1825mm예요. 운전자 지향 센터 때문에 공간 분리가 잘 돼요. 2열 공간은 스포츠 버킷 시트 때문에 레그룸 주먹 4개 들어가고 헤드룸은 주먹 하나 들어가요. 뒷공간이 은근 넓어요. 그리고 스웨이드 시트에 열선과 에어벤트도 있어요. 자, 그럼 M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셀! 아반떼N은 280마력에 40토크예요. 그리고 이 DCT 차량의 히든 카드! 요 NGS 누르면은 RPM이 5500까지 휙 꺾여 올라가면서 최대 290마력까지 올라가요. 속도는 올라갈 대로 올라갔는데 단수는 또 낮게 쓰면서 고속 한계치를 넉넉하게 확보해요. 엔진 이퀄라이저와 가변 배기가 최대 음량으로 커지면서 아주 그냥 아드레날린이 뿜뿜! 고속 코너링! 롤링 없이 탄탄하기는 한데 하체보다는 요 스포츠 버킷 시트의 역할이 더 커요. 컴포트에서는 일상 주행에 맞게 승차감을 조절했고 M모드를 여기서 변경을 하면은 NDCT 특화 로직 중 하나인 NTS와 LSD 덕분에 코너에서 날렵하고 자신감 있게 돌면서 손의 능력이 출중해요. 그리고 핸들링도 매우 예민해지면서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고속에서의 브레이크감. 밟자마자 단수 내려가는 게 딱 느껴져요. 속도가 금방 줄어드니까 브레이크를 길게 밟지 않아도 돼서 편해요. 아반떼 N에는 그냥 브레이크가 아니고 N 전용 대용량 고성능 캘리퍼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밟는 만큼 확실하게 속도가 제어되기 때문에 서킷에서 느꼈던 것처럼 급하게 속도를 줄여야 되는 위급 상황이 오더라도 든든해요. 고속에서의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와! 흔들림 없이 날렵해요. 서스펜션이 스포티하게 세팅된 M모드로 한 번 더 변경을 해볼게요. 우와! 대박! 이거 전륜구동 기반인데 후륜구동차 탄 것처럼 뒤에서 팡!
쌍 하고 밀어줘요. 와, 무게중심도 하부로 쑥 내려가면서 샤프하게 빠져나가요. 이 차로 서킷에서 피 튀기는 레이싱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고속에서의 주행감은 수동 같은 자동 미션인 DCT 8단 덕분에 우운전의 재미를 극강으로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이 M모드에서는 엑셀 반응감이 민감해지면서 치고 나가는 힘과 토크발이 좋은데 NGS로 가속하다가 다운시프트 하면은 대망의 팝콘 배기음! 오감이 즐거워지는 주행감이에요. 시야각은 전고도 세단에 비해 낮은 편이고 시트 포지션도 낮은 편이라서 스포츠카 탄 것 같아요. 시트 착자감은 옵션가 100만원짜리 스포츠 버킷시트인데 스웨이드가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주고 가이드 시트가 운전자를 꽉 잡아줘서 안정적이에요. 연비는 8km 정도 나오네요. 급격한 코너를 돌면서 스티어링의 감도를 확인해 볼게요. 핸들을 거의 끝까지 꺾도록 해보겠습니다. 와우! 고성능 차라서 핸들링이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컴포트까지는 일반적인 양산차처럼 살짝 가볍고 이렇게 손쉽게 돌릴 수 있는 감도예요. 그럼 스티어링 휠을 M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오 뭔가 이거 수입차스러운 느낌이에요. 오, 묵직하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조향되는 이 느낌. 와, 제가 직접 차를 한땀 한땀 조작한다는 게 잘 느껴져요. 서스펜션이 얼마나 소프트한지 하드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방지턱을 넘어볼게요. 오늘은 곰돌이 씨가 휴가 갔어요. 첫 번째 방지턱은 천천히. 두 번째 방지턱은 살짝 와일드하게. 아! 세 번째 방지턽은 스피드감 있게. 아! 솔직히 승차감 때문에 타는 차는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충격 흡수를 잘해줘요. 아반떼 N에는 전자대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처럼 서스펜션 감도를 컴포트로 해놓으면은 일반적인 양산카에 아주 살짝 하드함을 추가한 느낌이에요. 데일리카로 탈 때는 부드럽게 해두고 달리고 싶은 날에만 이렇게 스포츠로 세팅을 해두시면은 다재다능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차를 조금 흔들어 볼게요. 치킷치킷. 오, 거의 안 흔들려요. 역시 서스펜션과 댐퍼가 하드하게 세팅되었어요. 그럼 이 M모드로 변경을 해버리면은 오, 하체가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핸들도 묵직해져요. 확실히 일반 차량과는 다른 달리기용 세팅이에요. 성능 총평! 저는 좋은 차의 기준을 드라이브 모드 간의 차이가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멀하고 컴포트일 때 가속은 부드럽고 힘이 있어서 일상 주행에 잘 어울려요. 그리고 사운드까지 잔잔한데 스포츠랑 N에서는 아주 그냥 막 폭발시켜버립니다. 으아, 다 터져. 가속, 제동, 핸들, 여기에 수동 맛이 진한 이 NDCT 특화 로지까지 역대급 아반떼예요. 하지만! 배기음이 뭔가 간소해. 웬만한 스포츠카들 배기음은 웅장하고 풍성한데 아반떼에는 뭔가 민폐를 의식한 합리적인 세팅을 했어요. 그래도 일상에서건 달릴 때건 언제나 만족스러운 희귀한 성능감입니다. 에어백은 6개예요. 충돌 테스트 결과는 아반떼 기준 국내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리콜 소식은 아직이에요. 유지 정비 면에서는 세타2 2.0 GDI 터보 엔진에 습식 DCT 8단 조합은 코나 N과 벨로스터 N에도 들어가는 것인데 공통적으로 들리는 불만은 없어요. 신차가는 DCT 기준 3,402만원부터 시작이에요. 아반떼 N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둔, 살 거예요. 운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이 아반떼 N을 타면 운전을 즐기게 돼요. 없던 드라이빙 감각도 깨워줍니다. 그리고 모드 간의 성향도 차이가 커서 기분에 따라 여러 색채감을 낼 수 있는 차예요. 하지만 막 타기에는 그냥 아반떼가 나아. 뭐 아무리 전자대어 서스펜션으로 소프트하게 해도 승차감이 단단한 편이에요. 그리고 고속능 차라서 연비도 지몬미. 그래도 이 가격에 2만원 퍼포먼스의 차가 절대 없어요.
차쟁이들의 지향 저격 진지한 아반떼 아반떼의 앤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